안녕하십니까 호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변신이 완료됐나요? 우리 그때 디펜더 출고기를 같이 찍었잖아요. 호피디님 차를. 네네. 변신을 좀 한다고. 맞아요. 이리저리 바꾸고 완전 네. 멋스럽게 바꾼다고 그동안 차를 못 만나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디펜더를 살 거면 이렇게 튜닝해라.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 오프로드 차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편한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을지 가보시죠. 오 바로 이 차인가요? 맞습니다. 이야. 아 일단은 요런데 원톤 작업을 다 끝내놨네요. 네 근데 사실은 네. 관심이 없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저도 이게 사실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여기를 일단 블랙 처리를 다 했고 네네. 요쪽도 블랙 처리를 했네요. 맞아요. 아, 레터링도 그리고, 아마 네. 블랙으로 했고요. 그리고 방어력 플러스를 위해 디펜더 하면 방어잖아요. 방어. 아 그렇죠. 이쪽도 이제 검은색으로 다 랩핑을 했어요. 아 이렇게 이게 바로 정석이구나. 디펜더를 랩핑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디펜더가 요즘에 남자분들한테도 인기인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디펜더 90 보셨어요? 90? 봤죠. 쿠페로 된 거 문 두 짝짜리. 맞아요. 그거는 살짝 아기자기한 게 자 좀 여성분들이 타고 다니면 좀 오 이쁘겠다 잘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이고 요 110 같은 경우가 이제 FM이죠 딱 5인승 이 차 크기가 딱 균형이 맞고요. 그다음에 130 나온 거 봤어요? 아 너무 길던데. 네 8인승. 네. 야 근데 진짜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까지 갈 거면 솔직히 좀 다른 차가 보이긴 해요. 맞아요. 아 요 차 같은 경우 D300이라고. 3000cc 디젤입니다. 이 밑에 D250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는 이제 더 높은 마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고 이왕 또 요 정도 차급을 탈 거면 3000cc 디젤은 타줘야 되지 않나. 어때 파워풀한가요? 무게 자체가 2.3톤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좀 무겁다 보니까 좀 굼띵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 우리 출고기 때 호피디님 너무 잘생겼다고 얼굴 좀 자주 보여달라고 하던데 어때요? 갑자기요? 네 오늘 호피디님 얼굴도 간간이 좀 보여드리면서 또 오늘은 어떤 또 괜찮은 댓글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블랙으로 바꾼 걸 블랙팩 작업이라 그러죠. 나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네. 얼마 주고 했어요? 도장하고 뭐 하는데 한 300 가까이 한 200 300? 중후반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송 PD가 요거 타고 싶다고 하던데. 아 네. 네 나중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쪽 다 원톤 작업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네네. 이거 테슬라인가요? 왜 이래? 단차가 있는 게. 네. 아 좀 거칠게 타려고 단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요거 뭐야? 여기 붕붕 떴는데? 원래 그 따로 그 애프터마켓에서 네. 그 힐 아치라를 해서 약간 좀 오버핸더스럽게 좀 보이는 그 액세서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구비를 해서 도장을 해서 장착을 했는데 네. 아마 이게 그 양면 테이프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아.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요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블랙팩 작업. 요거를 이제 블랙으로 바꿔놓으니까 완전 이제 흰 검으로 딱 이게 좀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 브레이크 이거는 작업할 생각 없어요. 이거 너무 스티로폼인데? 그쵸. 그 캘리퍼 도장을 네. 해놓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흰색이나 레드? 근데 이게 원래 그 제임스 본드 에디션 있었잖아요. 007. 네. 거기 보면 캘리퍼가 파란색? 이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파란색으로? 네. 맞아, 요 스티로폼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 브레이크 좀 잘 잡아주나요? 그렇게 크게 밟을 일은 없어서 네. 그냥 뭐 적당히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원래 샀을 때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때 출고기 있잖아요. 네, 불고기 맞아요. 아니죠? 출고기. 네.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야, 요쪽도 다 A필러 블랙으로 바꿔놨네 이거. 요것도 다 랩핑을 한 거예요 따로? 랩핑을 좀 해놨는데 네. A필러를 네. 지금 랩핑을 했던 게. 네. 뭔가 좀 일체감이 더 있어 보이더라고. 유리창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일체감? 잘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주기적으로 필러를 해야 돼. 네. 안 한 지 좀 됐죠?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마흔에 가까워질수록 필러가 좀 필요하고 있어요. 요것도 블랙톤 작업을 한 거죠? 네, 랩핑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쪽 라인이 위에 천장하고 아예 분리가 되면서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 옆모습은 진짜 인정 아닌가요? 나 너무 이쁜데? 이게 가격이 1억 1000만 원 좀 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 사실 X5도 보이고 GLE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는 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집하기엔 왜 좋아합니까? 그 불편한 차. 혹시 간지? 그렇죠, 간지. 멋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지방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 디펜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죠? 요 안에 빈 거예요? 타이어 들어있어요? 타이어 들어있어요. 아 들어있어요? 아 이게 원래 순정으로 하면 이게 은색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아, 근데 은색 안 어울리잖아요. 흰색에 은색 뭐야. 우리는 요거는 사제로 하면 이렇게 요 차 색깔하고 맞춰서 들어가요. 와, 요거 라인이 이렇게 딱 맞춰준 거네. 그러네요. 요런 식으로. 네. 제가 디펜더 앞모습은 솔직히 맹구 느낌 좀 나거든요. 근데 옆모습이랑 뒷모습은 정우성 느낌 나는데요? 호피님 좀 장동건 닮았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제가요? 네. 이거 너무 악플 좀 달게 하려고. 아.
요거는 진짜 웬만한 차 디자인은 다 씹어먹을 것 같고 지박에는 타도 지지 않아요. 아, 요쪽도 다 이제 그 스모크 처리를 하셨네요. 네, 그게 애프터마켓에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씌우는 게요? 네, 커버가 딱 끼우면 딱 맞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커플도 같이 나오나 보네요. 맞아요. 여기가 원래 레드거든요. 근데 맞아요. 레드를 이제 블랙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놨고 요쪽도 다 하신 거죠? 네,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쪽도 원래 은색이었는데 블랙으로 이제 블랙톤 작업을 다 한 거고요. 요쪽은 원톤 작업. 여러분들 이 차를 보고 아, 원래 디펜더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수없이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야, 그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이거? 아, 원래 디펜더가 되게 웃긴 게 일반 도어에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없고 트렁크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 없네요. 아, 이게 23년식으로 네. 바뀌면서 그 옵션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힘으로 닫아줘야 되네요. 제가 예전에 브론코 찍을 때도 했었는데 요런데 각까지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요쪽에 진짜 식탁이랑 이런 거 넣어볼 생각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이 차로 어떻게 오프로드 한번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갈 일이 있을까요? 네, 산 한번 달리자요. 어떻게든 물이라도 한번 개울가라도 한번 밟아보자요. 아, 한번 가자. 네, 잔잔발이라도. 네네. 네. 요쪽에 그래서 오프로드를 위한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불만이 트렁크가 좀 좁다면서요? 사이즈에 비해서 생각보다 트렁크가 좀 좁아요. 아, 이게 폭이 좁네. 근데 여기다 벤치 싣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디펜더 골프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았습니다. 아, 못 받았어요? 네. 디펜더 골프채 하나만 주십시오. 어쭈,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전동 사이드 스텝이요. 아, 이거 달았어요, 새로? 오, 튼튼하다. 아, 이게 원래 없는 거죠? 없죠. 솔직히 이 정도 급의 차에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차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성인 남성분들도 한 번에 타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요거 얼마 주고 했어요? 이 정도는? 요것도 애프터마켓 제품이었는데 한 150 줬나? 150?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은 원래 그렇게 좋아해요? 일반 마켓은 안 좋아해요. 아우, 정품 순정을 하려고 했더니 네. 거의 한 500만원? 500달러 그런다고요?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순정은? 네. 아, 애프터마켓이 훨씬 낫겠네. 이 차를 사고 거의 한 1000만원 더 다른 거네요, 차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네. 한 지금까지 한 그래도 한 5,600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차는 원래 1억 1,400인가 그런데 호피디 에디션이라고 호피디 에디션으로 하면 1억 2천입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이게 오프로드에 좀 적합된 차량이라 이런데 볼트랑 이런 게 다 조여놨구나. 출고기 때 이런 거 전혀 못 봤거든요. 네. 요런 데가 살짝 오프로드 느낌을 주고 있고, 메르디앙 어때요? 아, 근데 이게 네. 저도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메르디앙 오디오가 들어있다 그래서 예전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들어있던 그런 사운드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요? 아마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 디펜더 호피디 에디션을 살 거면은 요 색을 사야 돼. 탄 시트. 그죠? 왜냐면 이거 블랙 시트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프로드 차 같은 거예요. 앉아볼게요. 푹신하네, 푹신해. 왜 이러지? 이거 오프로드 차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푹신하네요. 네, 생각보다 좀 저는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타고 오프로드 갈 분들은 없겠지만 온로드에서는 진짜 이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브롱코 리뷰를 했었어요. BPD님하고 함께. 이거 브롱코랑 비교할 차가 아닌데요? 이거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이런 좀 고급 SUV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오프로드 차 말고 고급져요. 디젤 소음 한번 들어보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하죠. 왜? 네, 뭐예요? 아니, 오프로드 차면은 우렁쾅쾅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용한데?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타봤었었고 그 전에 랜드로버 차량들을 탔었는데 네네. 같은 3.0 디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좀 조용한 거랑 아니면 업그레이드 됐거나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정도로 조용하면은 너무 부실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해요. 그냥 가솔린 느낌이에요, 완전. 야, 저는 이런 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 이게 랜드로버가 항상 자 누르면은 요거 시트 그렇죠. 통풍 뭐 이런 거랑 온도 조절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아, 이걸 또 누르면은 이게 바람 세기고. 맞아요. 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거 좀 이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건. 직관적이진 않고 네. 한번 뭐 절차를 들어갔다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피피님도 이거 한 대 더 샀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아직 두 대까지는 구비를 못했어요. 아, 그럼 이거 서비스센터 아직 들어간 일이 없었어요? 아직은 들어간 적은 없어요. 이거 서비스센터 한번 들어갔다 와야 정품인지 받는 거라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직 정품인지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시야가 대박이네. 거의 지박인급인데요? 오, 장동건 나왔다, 장동건. 오, 장동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시야가 네. 타보신 분들이 너무 시야가 좋다라고 할 거예요. 실제 운전해보면 어때요?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디펜더 타시는 분들 불만이 뒤에가 너무 서 있다. 맞아요. 네, 뒤에 의자가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나름 괜찮은데요? 손을 봤죠. 이것도 애프터마켓 네.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각도를 한 4, 5도 정도 눕힐 수 있는 브라켓을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눕힌 거예요, 더 뒤로? 네네. 요건 얼마예요? 한 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아, 이건 그렇게 안 비싸. 하네요. 근데 좀 눕히니까 그래도 좀 낮긴 한데 솔직히 아직도 서 있긴 하다. 맞아요. 조금 네. 서 있긴 해요. 편한 뒷좌석은 아니에요. 이쪽이 좀 전기차 같이 이렇게 평평하네요. 그러네요, 또. 이거 되게 편한데요? 도시락. 아, 이거는 그때 출고기 때도 봤지만 네. 네, 크게 감흥 없는 하지만 팔걸이로는 굉장히 좋은 도시락입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너무 좀 자세히 잘 나오네.
F4도 누르니까 네. 아 이렇게 바닥 상황을 볼 수 있게 돌이라든지 바위 막 진흙 물 이런 거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바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 휠에다가 직접 락을 걸 수가 있네요. 바퀴 하나는 지금 막 헛돌고 있고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면 막 못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진흙 이런 데서 그럴 때 내가 바퀴 하나에 락을 걸어줘서 받치는 바퀴에만 힘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한쪽으로만요? 네네. 근데 이게 일반 공두에선 또 쓰면 안 돼요. 일반 공두에서 쓰게 되면은 급 코너랑 이런 걸 꺾을 때 바퀴 회전수가 달라야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왜냐면 밖에 있는 휠이 더 많이 돌아야 많이 되잖아요. 돌아야지, 근데 얘는 똑같이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망가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요거가 얘가 뭐 그렇게 한다고 망가지니까 막 망가지게 냅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경고를 하거나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걸까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바겐 그때 우리 리뷰할 때도 다른 차들 다 보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바겐하고 정말 다른 점 뭐냐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지금 타서 운전을 하는데 단단함과 푹신함이 딱 중간에 있어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좀 극강의 출렁거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한 SUV 중에 손에 꼽으라면 이거 하나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야도 편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높은 차들을 진짜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시야 때문에. 그리고 이 승차감은요 오프로드에서 타라고 만들어진 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온로드 이제 전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승차감이 편해요. 그리고 호피디님의 이제 운전 스타일 이런 게 나오네요. 따로 처음 봤네 저는. 네. 에너지 영향 이런 것도 있고 호피디님은 이거 타면서 평균 연비 한 몇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한번 찍어보니까 그래서 한 6, 7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시내 주행했을 때. 시내 주행했을 때 6, 7이요? 네 6, 7 정도. 오 그 정도면은 진짜 너무 막밟은 거 아니에요? 디젤인데? 근데 10km씩은 못 탈 것 같은데. 전쟁을 누긴다. 있네요. 와 이거를 어떻게 도로에서 만났어. 여러분들 이거 원조 디펜더예요. 야 그것도 90바디네요. 네 원조 디펜더 그 문짝 두 개짜리. 야 저게 진짜 야. 옛날에 전장을 누비던 차 아닌가요? 쫓아갑시다. 야 진짜 예쁘네요 저거. 조상님 제 제사 지낼게요 조상님. 진짜 우리 원래 좌회전해야 되는데 저 조상님 따라갈게요. 조상님 같이 가요. 저희 동생이에요. 세배 받으세요. 최고 막내는 뭐 브롱크와 랭글러가 있고 요 위에 디펜더가 있고 요 위에 지바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얘는 좀 사생아예요. 그 차들은 오프로드의 감성과 거친 느낌을 그대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롱크 탔을 때만 해도요 이거 데일리카론 좀 그렇다 좀 많이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냥 막상 타보시면은 그냥 고급 SUV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만 좀 오프로드용 같지 승차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 진짜 디펜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차주로서 느끼는 좀 장단점 같은 거? 우선 단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경쟁 차종 내지는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은데 그렇죠. GLE, X5 그렇죠. 좀 더 보태서 뭐 X7도 가능하고 GLS까지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고급스러운 거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 하나. 운전하실 오너분들은 좀 느끼겠지만은 뭔가 좀 만들다 만 듯한 느낌. 뭐 컨셉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가 비어 있었거든요. 네. 다 넣으신 거예요? 이것도 또 사서 단 거예요. 이게 원래 구멍 뻥 뚫려 있었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게 원래 맞아. 구멍이 뚫려 있었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건 개인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조용한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디젤 기관에 거의 끝물이라서 아마 기술력이 이제 거의 지금 집약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생각났네요. 이게 전 처음에 그 반자율 주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자율 주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 같아요. 차선 유지가 안 된다고요?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벗어나면 경고음 울리고 반쪽으로 그 각을 틀어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얘는 핸들을 계속 잡고 있어야겠네. 요거는 좀 아쉽다. 솔직히 이 차 거의 다 도심에서 끌고 다닐 텐데. 맞아요. 요 시야에 요거까지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좀 제가 느낀 거는 차는 좀 올로드용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 실내 디자인은 너무 오프로드다. 가족 내 팀킬 같은 게
솔직히 이게 나옴으로써 디스커버리 모델 살까 이제? 저 디스커버리가 조금 네, 너무 애매해졌어요. 디스커버리 모델은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5세대 그 디스커버리 최신식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다른 애로 변신해서 나타났잖아요. 그 전까지 디스커버리 4까지만 해도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맞아요. 진짜 그건 매니아들을 형성할 정도로 멋있었는데 5에서 갑자기 뭐 혼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단종이 됐다 새로 태어난데도 디자인을 각진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좀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승차감까지 이걸 안 타보신 분들은 꼭 시승까지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호피디님하고 같이 이제 요 차 진짜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 승차감은 진짜 고급차고 디자인은 오프로드용 차다. 그리고 얘는 끔찍한 혼종입니다. 다음에 레인지로버 시승기를 좀 기대해 주시고 그건 또 어떤 극강의 편안함을 줄지. 그 호피님 이것도 1년 타고 과연 얼마나 망가졌어? 얼마나 서비스센터 몇 번을 들어갔어? 이런 걸 한번 또 그런 것도 유튜브 가게 나올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호피님과 함께 찍어봤습니다. 마지막 장동건 얼굴과 함께. 갑자기요? 좀 뭐 할 게 뭐가 있어? 아, 그냥 자 오랜만에 우리 장동건 호피디님 나왔는데 아 디펜더 어땠나요? 디펜더 차량 사실 고민도 좀 많이 되고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 디펜더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애매모호. 애매모호. 사기도 그렇고 안 사자니 또 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 장동건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죠? 아 GLS 마이바흐. 아 마이바흐? 네. 아씨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구독자님 중에 혹시 이 차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야 우리 딱 저희가 이제 촬영 끝나고 내렸는데 이 차가 있네. 진짜 웅장하다. 우와 대박.